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렸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. 결국 신생아에게 전염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. 김민욱 기자입니다. 부산시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 한 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5일 이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40대 간호조무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지 15일 만입니다. 부산시는 간호조무사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전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비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. 부산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현재까지 이 병원에서 태어난 영아 319명 가운데 286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. 지금까지 결핵 확진자 1명 외에도 의심자 2명도 확인됐습니다. 부산시는 결핵이 의심되는 영아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확진 여부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.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33명도 이번 주 안으로 검사를 끝낼 예정입니다. 부산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아가 중증이 아니라며 항결핵제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아가 중증 결핵이 걸리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. 소아의 경우 결핵성 수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결핵성 수막염은 특히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운동장애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영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결핵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. KNN 김민웅입니다.